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간 넷째 날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월에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안식월 기간 중에 제가 어려서부터 나고 자랐던 그 모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떠났던 모교회에서 17년 정도 만에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곳에서 제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예배할 때와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지금 무엇이 너는 달라졌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신학생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제가 자라났는데 그때의 저의 믿음과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살고 있는 지금 저의 믿음 무엇이 달라졌냐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때보다 내가 무엇이 더 나아졌지?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이것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떠올려 주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너 기도는 달라졌다. 주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예배당에서 22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던 때의 저의 기도는 거의 다 제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저를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제 기도가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저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들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무엇이 내 기도를 변하게 했을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목사가 돼서인가? 내가 목사가 돼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많이 받죠. 교구 안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리고 처음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 사역할 때 그때에도 제 기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여전히 저와 제 가족, 제 문제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나의 기도를 변하게 했을까? 그때 주님이 떠올려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 자신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냥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넘어서는 분량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열방의 교회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중보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지 않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정작 나는 중보기도 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였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나가기 전에 제 기도는 여전히 제 자신을 위한 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주변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됐어요. 사실은 그마저도 목사라는 의무감 때문에 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선한목자교회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기도가 변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탄식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나는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마음의 갈망과 소원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랑 좀 떨어져서 나만의 시간을,
좀 책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 같은 곳에 보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다섯 살 된 둘째 아이가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보내려고 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게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아이와의 24시간 동행. 저의 갈망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아이의 갈망은 절대로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갈망과 소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갈망과 아이의 갈망이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과 소원이 다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다 마음의 갈망과 소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의 갈망도 나의 소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통과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는 의무도 아니요, 권리도 아닙니다. 본능인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의 갈망과 소원이 바뀌고, 마음의 갈망과 소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망과 소원을 내 갈망과 소원으로 품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가슴 아픔을, 주님의 그 탄식을 우리에게도,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에게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할게요 하시죠. 기도할게요 하시잖아요. 어떤 나라에 지진이나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나도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일에 나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탄식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가슴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은 중보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이야. 하나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함께 중보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그 손길을 뿌리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주님과 한 몸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지 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면, 내가 주님과 한몸된 자임을 부인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반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29일에 중보기도위원회에서 기도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그 기도 아웃리치는 우리 중보기도위원회 팀원들과 함께 어디 의미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기획했던 행사였어요. 그런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있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주님이 너무나 바라신다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장소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그곳들로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국회, 인권위원회, 방송국과 신문사, 용산정부청사, 그리고 이태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이태원 팀이 그 청년들로 가득 메워진 그 땅을 돌면서 땅밟기를 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청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참사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바라보았던 골목이었어요. 청년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골목에서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7명. 그날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모든 수많은 기도자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러실 거면 왜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상자 197명,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생명을 건지기도 했죠. 그런데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맞이했더라면, 그랬다면 내가 나중에 주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잖아요. 주님과 마주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느끼면서도 외면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르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내일 아닌 척 하다가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만 외면하시고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내미시는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기도연합을 위해서 온라인 기도의 집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각 타임별로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그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기도 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 박람회 가보시면 중보기도 기도팀, 많은 기도팀들을 지원받고 또 중보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역 박람회 그리고 이번 청지기 주간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과 한몸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한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함께 주님과 손붙잡고 동역하는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역하시기를, 동참하시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마음의 갈망과 소원까지도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어 마음의 갈망과 소원까지도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이 내 마음의 갈망과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기도가 변화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갈망과 소원도 주님의 시선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나의 소원을 정하는 것 아니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생각하여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갈망과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 주님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 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중보기도라는 이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는 것 선택이 아니오 본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 일의 중보자로 함께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 중보기도에 더욱더 많은 기도자들이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중보기도가 사역이 아니라 본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중보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중보기도위원회 각 기도팀들 가운데 자원하여 함께 기도할 중보자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잊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선택도 아니오, 의무도 아니오, 권리도 아니오, 특권도 아니오, 본능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라면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위원회 각 기도팀들 가운데 자원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한 팀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기도의 주제들과 제목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각 팀에서 함께 기도할 기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선교를 위하여, 선교 완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긴급한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향연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열방 가운데 기도의 부흥과 연합이 있게 하여 주소서. 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연합 전선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온라인 기도의 집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정말 이 중보기도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가 성도의 본능임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 정말 주님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품고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이런 기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소원들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나는 기도의 지경을 넘어서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